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리단입니다. 또 어느새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어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 회장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세, 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8일날 보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그 오전 10시 29분 그 시간을 보니까 다우지수가 104.38포인트 올라가지고 34,605.12를 기록 중이었더라고요. S&P도 좀 오르고 뭐 나스닥도 좀씩 오르면서 상승을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잘 올라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 좋은 결과를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75.86포인트 올라서 34,576.59로 거래를 마쳤죠. S&P도 0.14% 올라서 4,457.49 그리고 나스닥도 전장보다 12.69포인트 뛰어서 13,761.53으로 이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반등에도 3대 지수는 이번 주 약세 마감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한 주간 0.75% 정도 하락을 했고, S&P 500하고 나스닥도 각각 1.29%, 1.93% 하락을 한 거죠. S&P 500하고 나스닥도 3주 만에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올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지, 주가가 하락 그 압력을 받았죠. 연준의 당국자들은 대체로 그 상황을 좀더 지켜보기 위해서 9월 동결을 선호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후 회의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전날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요. 그래서 금리를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아도 그런 되는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시사를 하고, 전날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이것이 인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전날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연준의 그 정책은 현재 좋은 위치에 있다. 앞으로의 정책 결정은 지표에 따를 것이라고 다소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인 거죠. 미국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한90% 이상으로 예상을 했고,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54%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11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그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47%가량 달았다고 하죠.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도매 재고는 전날보다 0.2% 감소했고, 미국의 도매 재고가 6월에 0.7% 줄어든 이후 2개월 연속 감소를 했어요. 시장에서 0.1% 감소를 예상해서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고,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은 11.3%네요.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재고가 많아지면은 기업들은 가격을 내릴 그 유인이 커지죠. 이런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가격이 오를 위험이 커지겠죠. S&P 500 지수 내 에너지나 유틸리티, 통신, 금융, 기술, 뭐 필수 소비재 관련주가 오르고, 부동산, 산업, 헬스 관련주는 하락을 합니다. 애플 주가는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에 따라서 오류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날은 0.35% 상승했어요. 애플 주가는 전날까지 이틀간 6% 이상 하락을 했고, 전자 서명 업체 도큐사인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런 소식에도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이죠. 크로거의 주가가 2분기 그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고, 그 마약류 약물인 것 같아요. 오피오이드 그 판매 관리 부실 혐의랑 관련해서 그 당국에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3% 이상 올랐습니다. 유가 오름세로 에너지 관련주 그 메라선 페트롤리엄, 필립스의 66, 발레로 에너지 하여튼 이런 주가가 3, 4% 정도 상승을 했네요.
가구업체 RH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 때문에 높은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내년까지 고가주택시장과 경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경영진의 전망에 15% 급락을 합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추가 긴축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는데 마켓워치에 보니까 그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과의 대화에서 투자자들이 점차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경제 모멘텀이 연준이 인상 경로를 연장해야 할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생각하면 지금은 투자자들에게 딜레마 상태라고 하죠. 경착륙을 피하고 경제에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곧바로 높아진다. 그렇게 언급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상한 국면에 있지만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비 지출이 약화되면은 지금의 이야기가 뒤집힐 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그때가 아닐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보니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56포인트 하락해서 13.84를 나타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상승을 했고요. 보니까 나스닥이 0.09%, 나스닥 100이 0.14, 그리고 S&P 0.14% 상승을 했어요. 다우도 0.2%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좀 빠졌네요. 0.45%나 소폭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계속 빠지네요. 1.4% 정도 빠졌습니다. 1.4% 정도 빠졌고요. AMD 0.47% 빠지고 인텔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0.4% 정도 빠지고 퀄컴 0.24 빠졌습니다. 어플라이드 0.47 하락, 램 리서치 1.16, ADI 0.5, ASML 1.56. 즉 반도체 섹터들이 형편없어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중국과의 그런 마찰, 그 긴장이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도 보니까 마이크론이 좀 올랐네요. 0.44% 소폭 좀 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마이크론이 오르고 나머지는 빠졌다. 그리고 애플이 좀 올랐죠. 하여튼 중국 놈들도 골 때려요. 하여튼 공상당 그 정부기관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이폰 못 쓰게 한다는데, 근데 알고 보면은 그 공무원들, 중국 공무원들 그렇게 아이폰을 많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 아이폰 쓰는 애들이 주로 젊은 애들이 쓰지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거의 안 써요. 보면 생각으로 보면은 우리나도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좋아하잖아. 특히 뭐 10대, 20대에서 많이 쓰죠. 특히 여성들도 많이 쓰고. 중국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플도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을 건데 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게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하도 상황은 이렇게 가는데 반도체가 좀 빠졌기 때문에 우리 영향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섹터에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전 방송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